안녕하세요. 경상도 김해 토박이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이 좁은 지역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김해 토박이인데요. 할머니 세대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3대가 고향 땅을 지키며 살아왔죠.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더 좁은 김해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어느 집안에 수저가 몇 개나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곳인지라 동네 사람들은 서로 더욱 잘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유치원 코흘리개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타지로 떠난 친구들 말고는 몇 안 되는 고향 친구들이 다 몰려 있어 맨날 보는 애들이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 중에 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둘 다 김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공부부터 시작해 일까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았기에 대화도 자주 하고 같은 직장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전에는 마냥 철부지로만 보였던 이 친구가 직장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자기 일에 열심히 모습을 보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매력들이 느껴지고 남자답고 듬직한 모습이 느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친구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고맙게도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저희는 그 길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너무나도 편하고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런지 각자 취향이나 성격들이 이미 파악이 된 상황이었기에 맞춰나가는 과정이 다른 커플들보다 짧았어요. 게다가 연애를 하면서는 서로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잘 맞는 부분들도 상당했고요. 심지어 부모님들끼리도 다 친한 사이였기에 저희 둘은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미 서로의 집안에 왕래를 하며 두터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더 결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2년 남짓 연애를 하다가 양가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셔서 저희는 바로 준비를 시작해 3개월 만에 식장도 잡고 예물이며 혼수며 신혼집이며 다 마련을 해서 웨딩을 마쳤습니다. 결혼 후에도 워낙 서로 부모님과 격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힘든 시댁살이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희 결혼을 많이 축하해주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인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죠.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는 평탄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예, 며느라. 내가 좀 어렵게 부탁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어머님, 어떤 부탁이요? 그게 있잖니. 이번에 우리 식당 전세금을 집주인 이씨가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 말이야.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얘기할 곳이 없다. 너도 알다시피 이 좁은 김해 땅에서 돈 얘기 누구한테 하겠니? 이씨 아저씨가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왜요? 그러더라고. 그 이신의 아들이 요번에 서울에서 사고를 크게 쳤나 봐. 그래서 그거 메꿔야 한다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내가 못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뭐냐. 그래서 급하게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모아둔 돈 다 해도 2천만 원이 부족해. 네, 어머니,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가게부터 지켜야죠. 그래, 그래.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어렵게 저에게 필요한 2천만 원을 메꿔야 한다며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저도 당연히 시댁에 어려운 일이기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들여보기 위해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근데 저나 남편이나 이미 결혼할 때 집 구한답시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땡겨받은 터라 어디 나올 구멍이 없었죠. 열심히 구해봤지만 저희 친정에서도 아버지 사업 때문에 계속 대출받으면서 연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구하지 못하고 다시 어머님께 가서 저희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못 빌려드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모두 다 수긍하고 이해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시댁의 일이었기에 마음이 안 좋아서 걱정어린 마음으로 돈을 더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이 또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죠. 예, 2천만 원 해결됐어. 왜? 나 개모임 하는 거 있잖니. 거기 개주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요번에 내 순서도 아닌데 바꿔주더라고. 얼마나 천만다행이니. 그걸로 다 해결했으니까 너도 더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어머,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저 신경 쓰여서 한참 고민하던 차였는데 정말 잘 됐어요. 그래, 그래. 너도 애썼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다행히 한 고비를 넘기셨고 그 이후부터는 편안하게 원래 하시던 식당 장사를 잘 하셨어요. 이때는 저희 친정에서도 사업에 투자를 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시댁 쪽에다가 돈 못 빌려줘서 미안했다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돈 얘기 오갈 것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10년을 잘 지냈습니다. 10년 사이에 저희에게는 예쁜 자식 두 명이 태어났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외동이라서 두 아이 다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고 빨고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근데 한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집의 평화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업부터가 시작이었는데요. 저희 아빠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사업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셨어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잘 되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부실공사가 하나 터지고 나니까 뒤에 예정되어 있던 계약건들이 줄줄이 다 나가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심한 부실공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그쪽에 보상 처리를 해주고 AS까지 깔끔하게 해준 덕분에 겨우 몇 군데 계약건을 건져내 완전히 망하는 수준은 피할 수 있었죠. 대신에 보상 과정에서 나간 돈이 많아서 사업 자금이 많이 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대출을 다시 받게 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때 아빠가 저희한테 와서 사업 자금 6천만 원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꽤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아빠도 저한테만 얘기하지 않고 제 남편까지 같이 불러서 동의를 구했고 저희 둘은 역시나 부모님의 일이었기에 열심히 알아보고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야 제 친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친부모님도 아닌데 저보다도 더 당연하게 사업 자금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저희가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공무원 대출까지 싹 다 받아서 6천만 원을 겨우 구할 수 있었어요. 10년을 살면서 신혼 때 빌렸던 대출금을 다 갚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친정 아빠에게 돈을 건네주어 그 사업을 살려놓고는 한 고비 넘겨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할 때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친정에 돈을 보내드린 이후부터 이상하게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작은 거에도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남발하면서 되도 않은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분들하고 놀러 간다고 하시기에 용돈을 10만 원 넣어드렸더니 그게 뜬금없이 서운하다고 하는 거 있죠? 예, 겨우 10만 원 넣었니? 아니,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아주 지갑이 안 다칠 정도로 두둑하게 넣어준다는데 겨우 10만 원이 뭐야? 정말 서운하다, 예. 어머니,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거 아니에요? 1박 2일도 아니고 하루 잠깐 다녀오시는 거라 10만 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럴 때 좀 두둑히 주면 두고두고 쓰지. 너는 어쩜 그만큼 생각도 못하니. 얼마 전에도 입맛 없다고 그러셔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10만 원 넣어드리고 제가 틈틈이 어머님 뭐 사고 싶은 거 생겼다고 할 때마다 다 챙겨드렸잖아요. 저저번 주는 생신이라고 아범이랑 같이 해서 100만 원도 드렸고요. 그걸 또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 너 원래 이렇게 쫌팽이였니? 아이고, 그래 알았다. 10만 원 가지고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다녀와 볼게. 에휴,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뭐라고 해야 한다니. 시어머니는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해드린 건 생각도 않고 그저 서운하다고 하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요. 이날 제가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래도 저는 이건 귀여운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한 번 어이없는 걸로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둘째까지 낳고 나서 일에 육아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저를 꾸미는 일에는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나름 직장인인데 너무 추리하게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애들도 이제 맑게 알아듣는 때가 되니 여유도 조금 생겨 그동안 못 챙겼던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머리 스타일도 살짝 바꿔보는데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으시는 거 있죠?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으러 오라기에 퇴근하자마자 애들만 데리고 바로 시댁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시어머니 때문에 얼굴 벌개지는 사건을 한번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봄이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 기분도 좀 내고 싶어서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너는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 네가 유치원생이야? 아니, 그리고 치마는 왜 또 그렇게 짧대? 네가 아직 20대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니지? 아유, 남사스러워서 정말. 너 네 남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아니, 너 자신부터도 창피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욕하겠다. 살갗은 다 처진 애들 엄마가 분홍색 옷이나 입고 다닌다면서. 어머니, 안 그래요. 요즘에 유행하는 옷이고 제 나이 때 사람들도 다 입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어때서요? 저 아직 젊고 창창해요. 오늘 아침에 아범도 예쁘다고 해줬는데요. 아이고, 아서라 아서. 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니? 너한테 뭐 바라는 게 있겠지. 그리고 네 시어머니는 아직도 재작년에 산 옷 돌려입고 거짓골하고 다니는데 혼자서 해벌레에 좋아가지고 옷 사입는 꼬락서니도 참 가짠다 얘. 아주 그냥 서운해. 어이없고 황당하게도 어머니는 제가 옷 사입는 것도 서운하다고 외쳐댔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시어머니의 막말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황당한 수준인지라 받아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참지 않고 같이 대들어버렸어요. 어머님도 옷 많이 사입으시잖아요. 아범이나 저나 용돈도 섭섭지 않게 드리는데 그걸로 사서 입으세요. 괜히 어머님 제가 아직 젊고 창창한 게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말을 좀 꼬아서 하지 마시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 봐서라도 옷 사드릴 줄 어떻게 알아요? 아주 세게 맞받아치며 나오는 저의 반응에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버릇없게 이야기를 한 터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남편도 저를 말리고 시아버지는 저희 두 사람에게 아예 화가 나서 밥 먹다 말고 소리를 치셨어요. 이것들이, 아, 조용히 안 해? 기분 좋게 밥 먹으러 모인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이나 아가 너나 어떻게 둘 다 수준들이 똑같아? 둘 다 말 본세 더러운 건 매 한 가지다. 여보, 내가 진짜 서운해 미치겠다고. 이해 봐. 지 혼자 꾸미고 때깔 좋아지는 거. 내가 정말 서러워서. 다른 며느리들은 그렇게 안 해. 같이 쇼핑도 하고 건강도 얼마나 잘 챙기는데. 얘네들이 언제 우리 보약을 한지 지어줘봤어. 비타민을 챙겨줘봤어. 내가 안 서운하게 생겼냐고. 당신은 자식들한테 그런 거 바라고 키워?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애들한테 바라고 난리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대들다가 오히려 더 면박을 당하고는 삐진 채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에게 더 참지 못하고 대든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됐다. 네 시어머니도 잘한 건 없지. 그래도 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디 감히 자식이 부모한테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아버님께 바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는 삐진 시어머니도 풀어드리려고 해봤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선 걸 풀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저 역시도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있었기 때문에 싫다는 사람한테 애써서 풀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풀리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더 삐뚤게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이제는 대놓고 아주 상 난리를 펴대더라고요. 퇴근도 못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내가 오늘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팔에 금이 갔지 뭐냐. 당분간은 팔 쓰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좀 와서 우리 식당 저녁 장사 좀 도와라. 어머,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금이 좀 많이 가서 깁스를 세게 했어. 의사가 한 달은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 깁스 풀 때까지는 네가 와서 식당 일 좀 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팔에 깁스를 하게 되었다면서 저보고 식당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팔을 다쳐서 일을 못한다는데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둘 사이에 감정이 다 풀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서름은 시작이 되었죠. 식당 일은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가끔씩 도와드린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서빙만 하는 수준이었던지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몸만 힘들면 좀 버틸만 했겠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정신적으로 거의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시비였어요.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일을 안 해본 티가 이렇게 나냐. 일머리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 발로 서빙해도 내가 그것보단 잘하겠다. 네가 손맛이 없는 건 내가 예진혁이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네. 야, 이거 다 치우고 개나 가져다 줘버려. 이게 개밥이지 사람이 먹을 밥이냐? 등등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심하게 하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한테 입으로만 시킬 뿐 정말 카운터에서 꼼짝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식당에서 움직이실 때는 오로지 저한테 와서 잔소리를 할 때뿐이었어요. 저도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시기에 도와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해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따져버렸어요. 이번에는 행주를 빨아다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자마자 테이블 냄새를 갑자기 맡더니 멀쩡한 손으로
행주를 제 얼굴에다가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냄새 나잖아. 이거 제대로 빤 거 맞아? 내가 말했지. 빡빡 빨지 않으면 바로 냄새 난다고. 테이블 냄새 올라와서 손님들이 가게 더러워서 못 오겠다고 떠나버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나 먹여 살릴 거냐고. 시댁에 퍼다 줄 돈도 없는 주제에 일이라도 제대로 해서 가게 살려놔야 할 거 아니야. 행주까지 얼굴로 맞은 마당에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던 저는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그대로 발로 밟고 짓이겨서는 한참 더러워진 걸 본 후에 그걸 다시 들어서 테이블을 닦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눈깔 삐셨어요? 손 다치면서 코뼈도 같이 부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할 어머님 입냄새가 어머니 콧구멍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세상 냄새가 다 더럽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어딜 봐서 테이블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 이거 락스물에 한참 담궈뒀던 거 꺼내 빨아서 닦은 거예요. 뭘 알고나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야 이 흙 묻은 행주로 닦은 테이블이 더 깨끗한 것 같네요. 어머님 인성이 테이블에 묻어서 한참 더럽게 보였는데 이제야 좀 깨끗하게 보여요. 어머님,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일 다니는 며느리가 몇 날 며칠을 다친 어머님 돕겠다고 밤에 쉬지도 못하고 일 돕고 있으면 저는 고마워서 업고 다니겠어요.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어머님 돕고 싶지 않으니까 도우미를 구하시든 알바를 구하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폭탄 같은 말들을 속사포로 내뱉어버리고는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일이 한참 서러웠는지 그걸 죄다 시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에게 와서 잘못을 빌라고 화를 내시길래 저도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다 따지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또 하나 어이없고 황당한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막 씩씩거리면서 시댁으로 갔더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세상 억울은 본인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울고 있길래 가짜 나서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울고 싶은 건 저라고요. 아버님,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피해자는 저예요. 저라고요.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얼마나 저를 모욕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정말 참다 참다 못해서 어머니한테 저지른 거라고요. 저도 막 눈물 뿌려가며 억울한 제 입장을 시아버지 앞에서 토해내니까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더 저를 몰아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다가와서는 마구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세게 흔들어대시던지 결국에는 어머니는 큰 사고를 하나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전세가 저에게 역전되어 버렸죠. 시어머니는 손가락질을 한참 저에게 했는데 한번 세게 팔을 위로 휘저을 때 그만 시어머니가 아끼던 거실의 난을 건드리게 되었고 그 난이 바닥에 떨어지려고 할 때 시어머니는 그 난을 잡기 위해서 다쳤다면서 아끼고 아끼던 팔을 막 써대며 두 손으로 난을 받쳐 안아들었어요. 지금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비싼 난을 구했다는 거에 안심하던 시어머니를 저희 셋은 뻥찐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난을 잡는 어머니의 팔은 전혀 다친 사람의 팔이 아니었거든요. 뒤늦게야 시어머니는 아야야, 아유, 팔 아픈지도 모르고 잡았네. 라고 했지만 이미 저희 셋은 어머니의 팔이 멀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엄마, 지금 팔 괜찮으신 거예요? 금 가서 꼼짝도 못하게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조금만 팔 건드려도 아프다고 쌩 난리를 치던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보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엄살을 피워댄 거였고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 골탕 먹이시려고 아픈 척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너 하나 골탕 먹이겠다고 다친 척을 했겠니? 이것도 의사가 다 처방해서 해준 깁스인데 왜? 어머님 고집에 하도 아프다고 성화를 부려대니까 깁스로 꽁꽁 묶어준 거겠죠. 그리고 어머님은 그걸로 이용해서 저 골탕 먹이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아, 뭐 그새 나았나 보지. 3일 만에요? 3일 만에 한 달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던 팔이 다 나았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이래도 다 제 잘못인가요? 저 더는 못 참아요. 진짜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씨, 몰라. 나는 뭐 너한테 서운한 거 없는 줄 아냐? 나도 서운해서 그랬어. 서운해서. 됐다. 다 집어치워. 아무도 안 보고 싶으니까 집에서 당장들 나가. 나가버리라고.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저희더러 보고 싶지 않다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는 더 있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잘못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잘못을 아시고는 저한테 싹싹 빌라고 했던 걸 시어머니한테 다시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존심에 하시겠어요? 너무나도 완고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시아버지가 답답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나 본데 남편이 본인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하고서는 저한테 어머님도 본인 잘못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질을 주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그냥 냅뒀습니다. 이번만큼은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보다 보다 안 되겠던지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이번에는 싸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성질을 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여행이 다 계획적이었다는 것도 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남편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어 끝까지 화해를 안 하려고 하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의 노력이 가상해서 여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나온 듯 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사돈에 오기 전에 얼른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성화를 부려대서 미안했다. 이 한마디로 저에게 얼른 사과를 하시던 거 있죠? 저는 기가 찼지만 꾹 참고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고집이 세신 분이었고 화해 여행은 되려 가족 파탄의 이별 여행이 될 뻔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틱틱거리는 건 여전했습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짜증을 부려대는 통에 모두가 다 불편해했죠. 하지만 좋게 좋게 지내다 가자며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그날 밤 결국에는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저희한테 돈을 빌리신 걸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잘 풀리고 있냐며 물어보셨어요. 워낙에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막역한 사이셨기에 거리낌 없이 물어보셨죠. 다행히 아버지 사업은 잘 풀렸다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시어머니가 산통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 미연이 너는 니네 친정집에다가 돈 퍼다 준 거 한참 잘못한 거 알아? 네? 잘못됐다뇨? 역시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지. 너 정말 모르고 있었니? 너 진짜 눈치가 그렇게 없어? 너는 니네 친정 부모만 부모지? 나 같은 게 니 시어머니이기는 하니?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왜 또 시비 거시는데요? 오늘도 제주도 와서 하루 종일 참아드렸어요. 여기서 더 하시면 저도 이제 진짜 끝까지 가버릴 거니까 하고 싶은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야, 너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 어? 내 식당 전세금 올려달라고 2천만 원 급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고. 쌩 깠잖아. 무시했어? 안 했어? 싸그리 무시했잖아. 거들떠도 안 본 주제에 지 아빠 사업 망하게 생겼다니까 내 아들까지 꼬드겨서 돈을 6천만 원이나 처 해다가 바쳐? 그것도 아예 꽁으로 그냥 죄다 해다 바쳤지? 그러고는 나랑 우리 남편한테는 그깟 용돈 10만 원씩 주는 걸로 온갖 생색 다 내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제 우리한테까지 돈 뜯어내서 친정한테 퍼붓는 거 아니야? 어? 아니냐고? 이 꽃뱀 같은 년아. 어머니, 설마 지금 저 시집 왔을 때 있었던 일을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저도 그때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랑 한참 알아봤다고요. 근데 저희 신혼집 대출에 결혼자금 대출에 돈 들어올 구멍이 없어도 한참 없어서 다 설명드리고 죄송하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 사업 힘든 거 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진짜 쪼잔하신 거 아니세요? 밴댕이 소갈딱지도 아니고 10년 전 일로 이렇게까지 서운하다고 저를 여태 괴롭히신 거냐고요. 뭐야? 밴댕이 소갈딱지? 이 싸가지 없는 게? 짝! 시어머니는 제가 개념 없이 대들며 말한 소리에 흥분을 해서는 저희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제 뺨을 날려버리셨어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버린 저를 대신해서 여태 꾹 참고 눌렀던 저희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던 남편의 뺨을 제가 맞은 것보다도 더 세게 때려버린 거죠. 야, 이 자식아, 너 뭐야? 어떻게 네 마누라가 이딴 모욕을 당하게 만드냐 말이야. 사돈,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말이 도대체 다 뭐요? 뭐? 돈을 꽁으로 줘? 그리고 이 여편네야, 어디서 우리 딸한테 그 따위로 말을 짓거려? 뭐? 꽃뱀? 여기서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저희 아빠와 시어머니의 큰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고 옆에서 저희 남은 가족이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펜션에 놀러온 다른 팀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난리법석이 된 자리가 어렵게 정리될 수 있었죠. 경찰의 만류로 겨우 진정이 된 시어머니와 저희 아빠까지 다 모여서 결국 그날 밤 다시 펜션방 한가운데 모여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만든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어요. 가장 진중하고 중심을 잡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상황을 정리하며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왜 이런 사달이 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잘못된 전달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릴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빌린 대출금 이자를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달 아버지가 낸다는 조건이었어요. 물론 저희가 제시한 건 아니었지만 아빠가 염치가 없다며 먼저 꼭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래서 매달 아빠는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주셨고 제주도 오기 한 달 전에 이미 큰 계약건으로 사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면서 제일 먼저 저희에게 돈을 갚아주셨습니다. 그것도 고맙다는 의미로 천만 원까지 덤으로 더해서 말이죠. 근데 이걸 남편은 제가 알아서 전달을 하라고 했더니 시댁에 가서는 장인어른 사업이 힘들다고 6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주기로 했다고 말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냥이 정말 돈을 그냥 공짜로 주기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고민하지 않고 바로 빌려드리기로 했다는 의미였는데 그걸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상대방 쪽에서 잘못 알아들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 오해하시고는 저에게 서운하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어대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전부 다 받았는데도 시댁에다가 빌린 돈을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였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오해의 시작이 저와 시어머니의 서로의 끝을 보게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다 듣고 나서 시아버지는 한참을 창피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나 힘들 때는 외면했으면서 친정 힘들다고 하니까 넙죽 돈 해다 준 거라 생각하니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래서 내가 철없이 행동을 했어.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언정 내가 서운해할 게 아니었는데 마음이 좁았네 내가. 아니 아들, 너는 말을 똑바로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해를 했지. 아이 참 속상하게. 아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많이 어린애처럼 굴었어. 정말 미안.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외면한 적 없어요. 그때는 저나 이 사람이나 사정이 어려웠다는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일로 서운하다고 하시니까 저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도 그때 못해드렸던 거 저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서운한 거 티내실 때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같이 화내고 대든 거 용서해 주세요. 저도 죄송해요. 엄마, 아빠, 장모님, 장인어른, 마누라, 내가 미안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만 똑바로 했어도 이 사달은 안 났을 텐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 진짜 잘못했어. 이게 뭐니? 미안해. 됐다, 다 됐어. 이제라도 오해 풀었으니 되었어. 서로 다 잘못한 게 있으니 이제 없던 일로 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야. 사돈네도 다시 사업 잘 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었지. 그러니까 이제 더는 그만해, 그만. 역시나 마무리도 저희 시아버지가 깔끔하게 해주시고는 모든 사건이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을 시어머니는 여행지에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죄인처럼 행동하셨어요. 어찌나 저한테 미안해 하시던지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하도 제 눈치를 보고 지내시기에 제가 먼저 가서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여전히 저를 어려워하시는 걸 보고 저는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까지 가서는 그간 있었던 서로의 서운함과 미안함들을 다 풀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처럼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오히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남편한테만 시키지 않고 저희 부부가 같이 가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괜한 오해로 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요즘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주 세게 경험을 했어요. 대신에 시어머니와 더 돈독한 사이가 되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시다면 잘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처럼 좋은 사이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